걔들이 입만 쓰면 다 잘못된 거야. 입을 써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오늘도 반려견들의 사생활을 슬쩍 훔쳐보고 그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도민 더 박스. 오늘 영상도 한번 볼까요? 처음 보는 배경인 것 같은데, 우리 도민 더 박스에서. 아, 운동장. 뭐 엉덩이로 툭툭 치는데요? 귀엽다 얘. 뭐야.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소지와 살고 있는 소지 보호자입니다. 우리 소지가 다른 강아지들에게 하는 특이한 행동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소지는 사교성이 원체 없는 친구이긴 한데 다른 강아지들을 만나고 조금 탐색이 끝난 뒤 상대 강아지가 다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저렇게 엉덩이치기를 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자신의 강함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강아지가 사교성이 없는데 자존감은 높은 아이라 저렇게 자존감을 표현하는 건지, 놀자는 의미 혹은 시비를 거는 건지 행동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반려견에게 저 행동을 계속할 때 제지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연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 알아요? 자신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확신. 나는 허들 위에 뭐 간식이 있는데 나는 저걸 먹을 수 있어. 이런 게 자신감이고, 자존감은 자존중감이에요. 뭔가 남들과 비교한다거나 내 자신의 특성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자존감 같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바디랭귀지를 좀 읽어보면 이 행동 의 이름이 뭐예요? 힘넣지. 힘넣지. 엉덩이로 밀다. 민다. 원래는 이 행동의 의미가 뭐예요? 플레이 바디랭귀지 때 제일 많이 보여지는, 그리고 놀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여지는 바디랭귀지고요. 보호자님이 앞에 사연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소지는 조금 탐색을 하다가 상대방 강아지가 괜찮은 것 같으면 이런 행동들을 한다. 딱 보면 이 맥락 자체가 놀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디랭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힘넣지 외에도 다른 또 플레이 바디랭귀지 들이 조금 있어요. 뭐 플레이바우나. 플레이바우가 뭐예요? 엉덩이를 위로 이렇게 딱 들고 있고. 직접 한번 보여주셔요. 시청자분들한테 직접 좀 보여주세요. 엉덩이가 상체보다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 허리가 들어가야 돼. 팔꿈치가 땅에 붙고 안 붙고에 대해서 좀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냥을 할 때도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꿈치가 붙으면은 부들거립니다. 네, 사냥 뭐 떨어지면은 놀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살짝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게 있어요. 이제 고개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플레이보 놀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제 여기 힘더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다음 이제 레슬링도 가고. 역할 반전, 이게 또 제일 중요한데요. 그쵸. 이 역할 반전이 있냐 없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이 혼자서 얘를 계속 쫓고 얘만 물고 얘만 이렇게 누르고 이러는 거면 사실 조금 제지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게 잘 좋다.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너 한 번, 너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다면은 좋은 바디랭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니 그대로 조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연에 그게 있어요. 얼핏 듣기로는 자신의 강함을 표현하는 행위다. 난 이런 거 좀 별로야. 맨날 이제 뭔가 더 서열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똑같은 행동도 놀자라고 보일 수 있고 얘를 툭툭 건드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처음에 탐색을 한다. 가서 얘가 나랑 잘 놀 수 있는 아이인지 어떤 아이인지 탐색을 하는 상태죠. 그러면 그 탐색을 하는 와중에 호의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소지가 느끼면 그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놀자! 근데 이때도 완벽하게 내 마음을 놓는 상태는 아니에요. 소지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면 툭툭 치면서 빠지고 몸이 약간은 둘 다 긴장돼 있는 모습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냄새를 맡았을 때 그리고 서로 약간의 바디랭귀지를 봤을 때 우리 조금 잘 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한번 툭 쳐보는 거죠. 이렇게 놀래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 까만 아이가 같이 뛰어와가지고 막 이러면 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놀래? 했는데 너 뭔데?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그쵸.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거지만 지금 딱 소지의 행동은 약간 그린라이트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 답변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정도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보호자님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디랭귀지는 개라는 친구들의 언어잖아요. 얘네들은 우리한테 말로 말해주지 않고 행동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소지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걸 막아야 하나요? 이 세상에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특히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상대방 강아지의 언어도 보호자분들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지가 놀자라고 했는데 이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얘를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의 언어를 아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둘 다 손을 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걔들이 입만 쓰면 다 잘못된 거예요. 입을 써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놀 때도 입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바디랭귀지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게 있는지, 몸이 경직되어 있는지, 이빨을 보이는지, 뉘앙스나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 바디랭귀지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래서 바디랭귀지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곧 우리 놀로 어플에 올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놀로 어플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나마 조금 이런 행동을 했을 땐 좀 멈춰주세요들은 그나마 좀 대표적으로 한다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인스타 많이 하시면은 뭐 악어놀이라고 하죠. 이거 이런 건 괜찮아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 아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목 뒤까지 와서 이걸 물려고 한다거나 얘를 타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건 조금 제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놀이는 상호작용이에요. 한 아이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말려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호작용을 하다가도 흥분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분리를 시켜줘야 되죠. 네, 오늘은 우리 소지의 귀여운 놀자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뒷영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우리 검은 친구가 바로 놀자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끝에 검둥이가 살짝 와줬거든요. 맞아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린라이트가 성공하지 않았을까 라는 네. 예상을 해보고 네, 오늘 뭐 바디랭귀지를 보니까 확실히 좀 아이들의 행동을 더 많이 분석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꼭 문제 행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궁금한 행동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볼 거니까요. 많은 영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상과 저희의 명탐정 같은 분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긴 더 박스. 이번에 한 번에 성공했어요.